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게 된 아르바 코리아 카테고리 매니저 박정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모빌리티 앤 와이어리스를 주제에 맞게 저는 이제 와이파이 댓 월스라는 이름으로 세미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무선이라고 생각했을 때좀 이제 항상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선이라면은 또 안전하지 않, 유선보다는 덜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르바 와이파이와 함께라면은 간단하고 안전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와이파이 댓 월스라는 이름으로 세미나 주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아르바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 아르바는 2002년 무선으로 시작한 제조사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휴렛패커드의 이제 인수합병이 되었고요. 현재는 HP 내에서 이제 무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이 된 이후에도 좀 아르바의 브랜드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말은즉슨 아르바라는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아르바라는 이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산타클라라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로즈빌, 포틀랜드, 그리고 캐나다, 중국 이런 데서 전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 개발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의 제품들은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계속 다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모빌리티 환경에 대해서 가장 염두를 하고 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가장 접속하는 엣지 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르바의 네트워크 제품들의 세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3S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Secure, Simple, Smart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간단하게 사용하고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게 하고요. 그걸 위해서 스마트한 기능들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르바의 엣지의 저희 제품 철학, 개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르바 엣지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안전, 시큐어 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영역으로 보안,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이든 디바이스 인사이트와 같은 보안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단일 싱글 아키텍처로 제공해서, 뭐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이든 사용자의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아키텍처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유무선 통합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머신러닝 이런 기능들을 접목을 시켜서 운영상에 좀더 도움을, 관리자분에게 좀더 도움을 드려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 엣지 서비스 플랫폼에는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레이어로 말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리적 인프라, 유선과 유선 스위치와 무선 AP,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사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가장 하단에 있게 되겠고, 그 위에는 정책을 관리하고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상위에는 이제 저희 아르바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에코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엣지 단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아르바의 엣지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제 무선에 대해서만 좀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오늘날 IT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는 단말도 단순히 스마트폰,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워치, 아니면은 IoT 단말들까지 증가하고, 단말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그 부분을 캐치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를 하게 되죠. 그만큼 사용자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oT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연결에 대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연결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IT 환경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IT 부서의 역할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IT를 네트워크를 얼마나 더 빠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더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더 좋은 장비를 도입할 것이냐에 고민을 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슈팅하는 것이 IT 부서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 경험을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IT 부서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IT 인프라가 서비스화가 되면서, 이제는 IT가 돈을 쓰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부서로 변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IT 부서의 역할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무선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우리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냐. 그 반면에 또 사이버 보안 위협들, IoT랑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엣지 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엣지 단과 클라우드 산에 일어나는 데이터 흐름들은 또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Everything as a Service, 모든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가 되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켜고 끌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은 와이파이 6가 그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그러면은 저희가 아루바 와이파이 6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와이파이 6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랜 표준은 지금 다음과 같이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802.11a, b, g부터 시작해서 이제 802.11n, 저희가 와이파이 4라고도 불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무선에 대해서 상용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100mbps에 넘는 속도를 제공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용해서 무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802.11ac, 와이파이 5부터 이제 기가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기가급의 속도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스마트폰도 보급화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무선 와이파이에 대해서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802.11ax, 와이파이 6 기술이 공개가 되면서 더 빠른 속도와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와이파이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은 단말과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수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것이냐,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기술이 OFDMA와 멀티 유저 마이모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6가 와이파이 5랑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이두 가지 기술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OFDMA 같은 경우는 IoT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패킷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각각각 예전에서 각각 따로따로 처리했던 방식을 이제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효율성과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oT 장비라든가 음성 통화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크게 감소시키게 되고요. 멀티 유저 마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와이파이 5에도 있었지만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모두 다 멀티 유저 마이모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에게 더 높은 속도와 스루풋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와이파이 6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요약을 해서 표로 말씀을 드리면 802.11ac, 와이파이 5와 802.11ax, 와이파이 6의 차이는 기존의 주파수 대역,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만 보더라도 와이파이 5에서는 5GHz 단독으로만 사용했다면 802.11ax, 와이파이 6에서는 2.4GHz와 5GHz 두 가지 모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IoT 장비들의 배터리 효율을 늘릴 수 있는 TWT, 타겟 웨이크 타임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도 기존 기가 와이파이 당해서 이제는 10G, 이론상으로 10G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와이파이 6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넘어가는 이 기술의 차이는 더 높은 속도와 더 빠른 효율성으로 인해서 많은 단말을 빠르게 처리해서 더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와이파이 6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은 반드시는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5로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환경에서 단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적거나 이렇다면은 그냥 기존의 와이파이 5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상황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말이 좀 이후에 미래에 단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와이파이 6로 넘어가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이파이 6에서 그럼 아루바의 와이파이 6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루바의 와이파이 6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의 모든 기능들을 저희는 아루바 OS 8.6에서는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와이파이 6, 아루바 OS는 8.6이 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 8.7이 릴리즈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다음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이 와이파이 6의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시장에서도 아르바는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6의 마켓 쉐어 그리고 판매 수량을 보게 되면은 저희 아르바가 타사에 비해서 1대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 와이파이 6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반의 이런 동작들이 있어서 그런 IoT,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환경에서도 쉽고 안전하게 연결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르바 와이파이 6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르바는 무선으로 시작한 벤더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의 검증,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 대해서 믿고 쓸수 있는 부분이 저희 아르바 와이파이 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6는 이제 기존의 와이파이 5나 와이파이 4 장비들보다 더 많은 단말을 수용하고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좀더 높은 전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802.3BT라는 이제 60W의 POE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시대는 점점점 저전력, 절전, 전기를 아껴 쓰자라는 걸 넘어가고 있는데 이 POE를 점점 더 높은 전원을 요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에 어긋나는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르바는 그린 AP 모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용량을 분석해서 사용량이 적을 때는 자동으로 적은 전력만 사용하도록 절전 모드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IPM이라고 하는 지능형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제로 POE 전력을 필요한 뭐 30W가 됐든 60W가 됐든 그 전력을 요구를 AP가 하고 있지만 POE 스위치가 15W밖에 뭐 제공하지 않는다면 15W만큼만 일을 해서 출력을 조절하는 부분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선 AP를 구축할 때 POE 스위치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초기 투자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아르바 센트럴에서 인공지능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 6 기술을 발표하면서 새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WPA3라는 보안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WPA2 보안은 이제 10년이 훨씬 지난 보안 기술이다 보니까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사용자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WPA3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딕셔널 어택 같은 패스워드 해킹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2.1X 같은 그런 WPA2 엔터프라이즈 기능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흔히 카페나 호텔에서 사용했던 그런 오픈형, 개방형 와이파이에서도 이제는 인핸스드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자의 트래픽들을 내가 남이 훔쳐볼 수가 없고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암호화가 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아르바 OS에서 모두 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더 붙여서 아르바 폴리시, 인포스먼트, 파이어월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뿐만 아니라 L7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저희 아르바 무선N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했고요. 세계 주요 어널리스트 기관에서도 모두 리더 그룹에 를 선정한 유일한 제조사가 저희 아르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그리고 포레스터의 뉴 웨이브, 그리고 IDC의 마켓스케이프, 이 모든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리더 그룹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저희 아르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의 무선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아르바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아키텍처, 단일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러 기반으로 운영을 하든, 컨트롤러 없이 독립형으로 운영하든, 단독형으로 아니면 원격으로 솔루션을 사용하든, 다 똑같은 OS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OS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컨버팅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저희 와이파이 6 액세스 포인트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실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아르바 500 시리즈부터 해서 510, 530, 550까지 총네 가지의 액세스 포인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네 가지 모두 다 와이파이 6 인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규모로 사용하는 500 시리즈부터 해서 뭐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대강당 같은 고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550까지 이제 사용자 요구에 맞게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외용, 아웃도어랑 아니면 리모트, 산업용, 호텔 서비스용으로도 저희 와이파이 6 AP가 또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다 역시 와이파이 6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 여름에는 또곧 570EX라고 해서 방폭 인증까지 되는 액세스 포인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방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유 공장, 화학 공장 같은 이제 조그마한 스파크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할때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함체를 씌워 갖고 만들어진 것이 저희 방폭 인증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38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 액세스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2.11ad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건물과 건물,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연결해주는,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액세스 포인트가 저희 AP387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유선으로 연결할 수 없는 뭐 공용 도로가 있다라든가 강이 흐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뭐 케이블을, 유선 케이블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때 이걸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무선과 무선으로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아르바의 포인트 투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혹시나 뭐가 바람이라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틀어졌을 때그 부분을 서로 자동으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얼라인먼트를 맞출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대역은 60GHz 대역을 주파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폭우라든가 아니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주파수 간섭을 받을 때는 저희 5GHz 듀얼 라디오를 통해서 폴백으로 해서 또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또 중앙에서 관리를 할수 있는 저희 게이트웨이 컨트롤러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다음과 같이 있고요. 작게는 이제 16개부터 많게는 2000개가 넘는 액세스 포인트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가상화된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또 물리적 오프라인 대신에 가상화된 어플라이언스로 구축해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르바 OS의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컨트롤러를 여러 개를 한 번에 클러스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액티브 스탠바이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액티브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서 부하 분산, 클라이언트에 올라가는 트래픽들의 부하를 분산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페일오버 기능들, 컨트롤러가 하나 죽었을 때 바로 페일오버 할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와이파이 환경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르바 와이파이 6에 대한 제품, 그리고 와이파이 5에 대한 제품, 이 모든 것들을 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벤더는 저희 아르바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와이파이 6 제품에 대해서도 다 와이파이 6를 인증받은 제조사 역시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르바 무선 랜의 기능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와이파이 6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저희 아르바 무선 랜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 기술 중에 하나가 RF 최적화 기술이 되겠는데요.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무선 환경에 대한 RF를 최적화해가지고, 어떤 단말이 어떤 AP에 붙었을 때 가장 최적의 속도를 내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클라이언트 매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단말을 사용할 때 최적의 AP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저희 클라이언트 매치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SLA 기반, 저희 아까 아르바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채널 아니면 이런 QoS 등을 적용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끊어짐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아까 보완적으로 아르바 폴리시 인포스먼트 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L7 방화벽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단말로 어떻게 붙었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요.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계정으로, 동일한 단말로 네트워크에 붙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 제어 정책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딥 패키지 인스펙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3,000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분석하고 탐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에 맞게끔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또 최적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웹 컨텐츠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서 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에 대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평판, 그다음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WIPS, WIPS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니즈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WIPS에 대한 기능들까지도 별도의 센서를 설치하신 거는 아니라 그냥 AP에서 라이센스만 활성화시키면은 이 WIPS에 대한 기능들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멀티존이라는 저희 기능이 있는데요. 흔히 그냥 많이 얘기하는 망분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분리를, 물리적 망분리를 시행할 때 똑같은 인프라를 두 번을 준비해가지고 망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선으로 망분리를 할수 있는 것이 저희 아루바의 멀티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 접속을 하되 SSID는 각각 방사를 하게 되고요. 그 AP의 SSID별로 컨트롤러의 접속을 통해가지고 아예 다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업무망, 그다음에 인터넷망으로 나눌 수 있는 물리적 망분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항이라든가 쇼핑몰 같이 자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입주사들이 또 다른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로 AP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AP는 하나를 두고 거기에 각각 입주사별로 백단의 인프라만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저희 아루바 멀티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이제 게스트 사용자를 위해서 이런 게스트 포탈, 캡티브 포탈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르바 OS 단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아르바 클리어 패스라든가, 아니면 아르바 센터를 같은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도 이런 게스트 포탈을 구성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또 그린 AP 기능들은 아르바 센트럴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6에 사용하는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이런 시간대에서는 자동으로 AP를 절전 모드나 아니면은 슬립 모드로 빠지게 해서 최대 72%까지 전력을 소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보시면 IoT 플랫폼으로서 저희는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안에 있는 블루투스 5랑 그다음 802.1.4 직비 칩셋이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칩셋을 통해 가지고 IoT, 다양한 IoT 장비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IoT 장비들은 단순히 와이파이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블루투스라든가 아니면 직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루바 AP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게이트웨이나 아니면은 스캐너, 동그리를 설치하실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 그런 글로벌 IoT 제조사들과 또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에코 파트너십을 통해서 별도의 이런 거 구성이나 설치 없이 바로 연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oT를 사용하다 보면 약간 보안에 대해서 또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이그 중에 하나가 멀티 PSK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SSID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호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장 무선에서 좋은 보안 방식은 802.1X 인증을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IoT 단말들은 802.1X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럴 때 PSK를 그러면 놓게 되면은 이 PSK가 공유가 된다면 내 네트워크가 침투가 되고 침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말마다 고유의 암호를 따로 주게 되는 겁니다. SSID는 하나고요. 그러면 단일 SSID에서 여러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멀티 PSK 방식이고요. 그래서 설사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그 단말이 아니면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목이 와이파이 that works인데 이 와이파이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접속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리고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제 인공지능을 겸발한 AIOps, 그리고 저희 HP가 갖고 있는 그린레이크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운영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르바 와이파이 6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말과 다양한 사용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절한 속도, 빠른 속도와 보안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에어 슬라이스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별로 QoS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와이파이 무선에 대한 성능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의 커버리지를 늘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아르바 와이파이, 그리고 IoT 플랫폼으로서의 또 아르바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커버리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럼 컨트롤러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라이브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247로 운영하실 수 있는, 247로 계속적으로 끊어짐 없는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디바이스 인사이트라는 아르바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단말들을 자동으로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단말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아르바의 유무선 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역할별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 트래픽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 센트럴에 내장되어 있는 IDS, IPS 기능들, 아니면은 서드 파티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더 보안을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어패스, 아르바 클리어패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낙 기술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실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저희 아르바가 기존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선 쪽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놨고요. 그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사전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현재 컨피그에 대해서 문제 사항을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바꿨을 때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서 그런 에러바 센트럴에 있는 AI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좀더더 효율적이고 사용자가 경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레이크를 통해서 이제는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형, 구독형 모델, 리스 형태의 모델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해서 이제 뭐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 예산을 운영하실 수가 있는 것이 저희 HP의 그린레이크라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유연하게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시고 사용하신 만큼만 이런 비용을 내시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희 HP의 그린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시큐어, 심플, 스마트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네트워크 자동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사용자가 빠르게,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르바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리어패스라든가 컨트롤러, L7 방화벽 기능들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자동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랑 관리자가 어떠한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런 효율을 높일 수, 사용자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6라는 걸 통해서 더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별, 맞춤형, 역할별로 역할에 따라서 트래픽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아르바 와이파이의 큰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오늘 이런 정보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은 저희 아르바 홈페이지, 아르바네트워크.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바에서는 블로그를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썸 아르바네트워크.com이라는 주소가 있는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번역기 어플이라든가 번역기를 돌리면은 굉장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번역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에 대한 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아니면 저희 표준 기술들, 아니면 IT 트렌드 이런 기술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블로그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